안녕하세요, 럭녀예요.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똑같은데 어디서 아낄 수 있을까? 저는 먼저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짠테크를 하려면 나의 가치관, 라이프 스타일부터 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전에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로그는 단순히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가치가 높아요. 많은 경제적 이익 플러스 나의 추억거리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다제 블로그에 모아져 있으니까 보기도 굉장히 쉽고 찾기도 정말 쉬웠지만 부작용이 있어요. 공짜라는 마음이 생기니 체험단 같은 경우도 굳이 필요가 없는데 공짜로 주는 거니까 자꾸 신청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물건이 귀한 줄 모르고 뜯게 되더라고요. 요즘은 공급 자체가 다 너무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한정적인데 그것에 비해 공급은 많이 하니까 나중에 막 자기네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남은 재고는 떨이로 파는 게 아니라 그대로 폐기해버리고 또 그럼 쓰레기가 되죠.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를 늘리니까 광고나 마케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저게 꼭 필수품이 아닌데도 왠지 저거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사게 되잖아요. 예전에는 없이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것처럼 이 소비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것을 줄이려면 답은 간단해요. 스님처럼 살아요. 왜 우리는 장신구를 꼭 해야 하나요? 목걸이, 귀걸이, 반지, 팔찌, 발찌 등꼭 해야 되나? 왜 우리는 스킨 로션 외에도 크림, 아이크림, 세럼, 수분크림, 영양크림, 앰플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바를까요? 왜 우리는 샴푸만 하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까지 있어야 되나요? 그게 꼭 원리 원칙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왜 우리는 아기 거, 성인 거 이렇게 분류를 나눠야 되나요? 똑같은 인간이 바르는 건데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만든 것이기에 아예 천연으로 만든다면 그 누가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.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현혹하고 꼭 써야 할 영양이 보충되고 좋다라는 제품으로 광고를 하잖아요. 이러한 광고가 판을 치고 경쟁 업체들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더싼 가격, 여러 업체들이 많아서 오히려 물건 자체를 고르기조차 힘들 정도예요.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싼 물건, 가성비 좋은 물건, 물건 하나라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라도 대체할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물건 귀한 줄 모르는 거죠. 지금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의 개수가 몇개 정도 될까요?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정말 귀하고 보물이다 생각할 정도의 물건은 몇 가지일까요? 집에 물건이 천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몇 개가 안 되고 하루에 천 가지 되는 집에 물건이 있어도 내가 쓰는 물건의 개수는 뭐 많아봤자 2, 30개 정도일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이 소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? 우선 내가 소중하고 아끼는 물건들만 집에 들여놓는다면 나의 소비 자체가 아예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물건이 들어와서 나에게 와서 이 물건이 탄생해서 아예 버려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나. 진짜 요즘에는 과대포장도 너무 심해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데 몇 분, 몇초 걸리는 것도 정말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제가 그 미니멀 라이프, 완벽한 미니멀 라이프를 막 해서 정말 물건의 개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런 거에 지향을 하고 또 이렇게 지향을 하다 보니까 제로 웨스트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지더라고요. 나의 가치관 자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많은 물건이 필요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조차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혹시나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, 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미니멀하고 제로웨스트라는 관점이 단순히 유행에 그친 어떤 트렌드적인 그런 시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의식 속에 좀 깊게 파고들어야 여러모로 생활비도 아껴지고 환경도 생각해보고
생각하게 되고, 집도 깔끔해지고, 정신도 맑아지고,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화장품만 해도 그래요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제품군을 많이 바르는 곳도 없대요. 다른 나라에서 보면 놀라요. 그 실제로 제가 저녁에는 스킨 로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바르고 딱 하나 발라요. 호호바 오일.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케어가 완료되는데 왜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? 목욕도 비누로 통일해요. 샴푸도 비누로 하고 이런 플라스틱 용기 자체의 사용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천연 비누를 사용하기에 피부도 자극이 없고 여러모로 이점이 참 많거든요. 그리고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그대로 물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그 아무리 처리가 된다 하지만 결국은 화학 물질은 좀 오염이 될 거란 말이에요. 하지만 천연 성분은 그래도 환경에도 덜 해롭고 내 몸에도 덜 해롭고 집안 곳곳에 물건에 대한 의미, 내 삶에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가?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돈도 아끼고 꼭 필요한 알짜배기 물건들만 집에 남게 돼요. 아,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몇년 이상 뭐 냅둔 물건들 또는 아, 올해는 안 입었지만 내년에 입을 거야 하고 한해 동안 입지 않은 옷, 내년에도 거의 입을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정리하시고 유행 따라 사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유행 따라 산 옷은 또 촌스럽게 느껴지잖아요. 다음 2편에서는 생활비, 꼭 필요한 그런 생필품에 대한 거는 나가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돈 쪽으로 재정적으로 아꼈는지에 대한 나름의 의식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편에도 봐주세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